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소통을 위한 것이란 평가를 내놨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정기관 장악을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협상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는 커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제안이 가자 최남단 라파 군사작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하마스는 공격이 계속되면 인질 석방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세 번째 가석방 심사를 받습니다.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가 엇갈리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닷새 내리 올랐고 S&P 500 지수도 나흘 연속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0.1%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연일 내린비로 아침에 다소 쌀쌀합니다. 흐린 하늘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츰 맑아지겠고 기온도 오르겠습니다.